KBS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어딨어? 여기 어딨어? 이재명! 이재명! 이쪽으로 와서 뛰어주세요.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 우리 후보자들 인사드리고 인사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당대표님의 대중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역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시고 익사는 후보자인 한병동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을 이성윤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평 정동영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포항컵 신영대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영대 군산 김재포항 을 후보자 이원택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익산컵 이춘석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고창 윤준병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장수 임실 순창 박희성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주 진안 구주 안호영 후보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당대표님 네, 인사말에 앞서 우리 아버님, 예, 후보자 누가 좀만 숨겨주세요. 네? 좀만 숨겨주세요. 얼굴 내려달라고 어떻게 이러고 있으라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제가 목이 약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마이크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크 써도 될 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이 지역에 신영대 후보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저는 좀 이따 갈 테니까 우리 후보님들 마이크 없이 하시는 말씀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마이크는 끄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예! 우리 이재명 대표님, 더불어서 우리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분당과 전북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님! 신영대가 앞으로 잘해라! 잘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어렸을 적 본 동화가 생각났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 동화입니다. 갑자기 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파값 논쟁이 났어요. 대통령에 가면 대파가 875원이 되고 일반 시민이 가면 이게 5천원 3천원이 되는 거고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 보좌관도 청와대에 근무해봤는데 해외 나가면 대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대사도 있고 파키스탄 대사도 있는데 저는 도주 대사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자기들이 한 번에 은퇴하려고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피의자를 대사로 도주시키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요즘 2차 양명제기 많이 하는데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청년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행축제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인파에 밀려서 죽었다. 이런 상상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일이 대명충지 대한민국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조사하자,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러는데 이걸 거부권 행사한 나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이해도 많죠?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합니다. 만약에 우리 언론 보도 보면 민주당이 우세하다, 국민이 우세하다 나온데 이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과반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공식일성을 확보해야만 우리가 의장도 확보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를 그래도 우리가 심판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한번 지금 3년 남은 윤석열 정부 어쨌든 간에 조금이나 빨리 끝내고 싶죠? 예! 그러려면 4월 10일 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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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누구요? 설창을 하면 화이팅 이렇게 여러 해주세요. 네.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군산시민 화이팅. 신영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윤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에 잼버리가 파행되고 그것을 전라북도 탈하고 새만금 탈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도 정말 그때 전전긍긍했습니다. 1년 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이것을 전라북도 탓,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심판해야겠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새만금 해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해서 복구하는 과정을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과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 외치겠습니다. 삼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윤석열 심판 총선 승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춘석 의원님의 후보자님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춘석 후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 오시니까 좋죠? 예! 이성 우리 이재명 대표 지켜주실 것이죠? 예! 어떻게 지켜주실 겁니까? 10일 총선에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3년 뒤 대선에서 무엇 만들어지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정읍도창 후보자 윤준병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준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0.74%의 효과. 네.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맞아요. 읽고 나니까 TV 보기 싫었잖아요. 네. 하고 나니까 TV 보기 싫었잖아요. 네. 지금도 TV 보기 싫죠. 네. 이번 총선에서 TV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네. 이제 모두 투표해서 과반을 확보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을 제대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못 살겠다 하면 심판하자입니다. 세 번 합니다. 네.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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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겠다.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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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분들 편의를 위해서 다음은 우리 남원 장수 임실 숭창 후보자 박희승 후보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 오신 분. 박근혜 오신 임실 숭창. 저희 지역구는 없어질 뻔했다가 열성이 되면서 살아났습니다. 동네입니다. 남원이 최상병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는 박정원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가 됐죠. 그게 정상입니까? 그 사람에게 은폐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승진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면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해서 그 범인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호영 의원님 듣고 우리 당 대표님 연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호영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완주 신안 우주마 지역구인 안호영 후보입니다. 원래 장수가 저희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방 소멸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임순남이 모자랄까봐 장수가 그리 붙어서 전라북도가 이번에 열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우리 전라북도 열석을 지켜주신 이재명 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홀대받던 전북이 다시 한번 대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만들 겁니까? 여기 계신 우리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상다운 밤 이것처럼 울산에서 민주당을 불방시켜 주십시오. 전국 투어를 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상했는데 그래도 우리 군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당대표님의 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래는 오늘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는데 오후 너무 늦은 시간이고 이 기자회견인지 연설인지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은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준비 되셨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악의 편과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면하는 것은 곧 기득권자들을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고 주변 분들 절대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이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주인이 농사 지으라고 일 맡겨놨더니 도둑질이 나고 주인 능멸이 나고 심지어 능멸을 넘어서서 주인을 탄압하기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닙니까, 여러분? 본분을 잃어버린 일꾼들은 해고해야 마땅합니다. 맞아요. 잔소리도 하루 이틀 아닙니까? 네. 잘해라. 정신 차려라. 네 그러면 안 된다. 수없이 말로 해도 안 되면 회초리로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이제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 집에 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제 완전히 폭망했지요. 네.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멀쩡한 경제 시스템을 찝쩍거려가지고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정동영 전 의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요새 자주 써먹는 말이 있어요. 평화가 경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돼야 평화롭게 공존해야 외국인 투자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이니까 언제 전쟁 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맞아. 지정학적 리스크, 주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할인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가 완벽하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이 공존하고 서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적인 나라가 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외교는 그 모양이고 남북관계는 왜 그 모양이고 그런 게 말이야. 누가 힘주고 폼 잡는 거 못해서 안 합니까? 못 살겠어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경도 많이 쓰고 존중하고 부족하고 좀 심하게 억울해도 좀 참아주기도 하고, 그러나 강력한 군사력으로 우리가 안전은 담보를 하되 평화롭게 사는 게 진정한 안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실력입니까? 아니요. 다 파괴되고 다 죽은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좋습니까? 아니요. 진짜 능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고, 최고의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말이 말폭탄이고 대화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점점 강대강으로 부딪혀가는 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나타난 현상은 미국 조야에서조차 대한민국 한반도 저거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핵전쟁 위협이 있다라고 공개 경고를 하는데 이 나라에 투자할 기업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말이야. 이재명 천재! 방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방 외교 길을 열은 게 노태우 정권입니다, 여러분. 네. 보수 정권이 그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민주 정권이 확장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최대의 대한민국 흑자 국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만과 중국이 대만 해외에서 뭘 하든 우리가 뭘 거기다 끼어듭니까? 맞습니다. 기존의 양안 관계를 존중한다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대만도 왜 끼어들어가지고 한동안에 들어가지고 양쪽 다한테 욕을 먹는 것입니까? 수출기업들의 수출길은 막히고 반한 감정 때문에 물건을 사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최대의 적자 국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요! 우리를 위해서! 중국하고 리얼백 사야 되니까 미국은 중국하고 관계를 이루는 계산해가지고 서로 투자하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익 챙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만 중간에 끼어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뭘 하는 거야? 멈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끼어듭니까? 맞습니다! 왜 우크라이나 그래서 러시아하고 척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바람에 대한민국 안보가 더 나빠졌잖아요. 나라를 망치고 이렇게 망칩니까? 처음 봤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줬어요? 윤석열 망쳤니? 여러분,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금 내기 힘들죠? 근데 월급쟁이 세금은 점점 늘어가는데 맞아요. 초대기업들, 초자산가들, 초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는 겁니까?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청이!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합니까? 아니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아리백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재생에너지 국내 생산 기지를 해외로 다 빼돌려야 되는데 경제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가게 다녀보면 손님이 없어요. 맞아요.
천조원 뿌려가지고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고 온 동네 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관권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뭐 하라고 해요. 알고 있어요. 천조원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조원 있으면 그런 데 쓰지 말고 코로나 때 우리 13조 원 가지고 6개월 동안 온 동네 골목이 화랑이었어요. 맞습니다! 가구당 100만 원 정도만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동네에서만 쓰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 소고기값 올라가지고 온 동네가 경제가 확 살아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걱정할 정도 아니었어요. 그돈 겨우 15조 원도 안 들었어요. 천조 원의 손톱만큼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경제를 살리려면 관심을 가지고 진짜 현실을 보라고 하십시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만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죠? 네. 언론들을 갖다가 겁박을 해가지고 야 너 칼집 놓는 거 봤지? MBC 너 잘 들어? 이성준 깡패!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원래 옛날에 대검으로 M16호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봅시다. 너 모두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있는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입니까? 아니요! 생선 헷갈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아니요!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내가 혹시 이 말했다 잡혀가지 않을까? 안됩니다. 자기 검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에 내놓을 모범적 민주국가를 완전히 후퇴시켜가지고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전 세계 공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언론 자유도가 폭락하고 투명성이 폭락하고 있어요. 완전히 동네 망신, 세계 망신, 지방 망신. 똑같이 해야지. 국가를 훼손하고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아니요. 무시하고 창피해 죽겠어요. 좀 가만히 있기나 하라고 하십시오. 맞아요, 맞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우주방송이요. 그만 나대라.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권이가 가만히 안 둬. 움직일 때마다 사고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맞습니다. 주인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불충하는 그대들을 계속 쓸 생각이 없다. 맞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일꾼으로서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으니 이제 너는 해고다. 맞습니다. 주권자가 행동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가 군산 시민 여러분의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4월 10일은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판에서 지난 2년간에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이 역주행을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새 출발을 시작할 때 아니겠습니까? 되셨죠? 네! 행동할 준비 되셨죠? 네!
공정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죠? 네! 지금부터 아니면 그날 내야만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세표! 세표! 여러분이 밤낮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박다리! 지금은 언론이 막히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갈이 해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정부에 휘둘리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카톡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민주당 원망입니다. 포털에 들어가 기사를 보면 그냥 보고 나오지 말고 손가락이라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하든지 싫어요를 하든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댓글이라도 하나 쓰고 커뮤니티에 글도 하나 올리고 개모임 카톡방에 얘 이름은 되겠니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한 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그들조차도 한 표일 뿐이고 못 배우고 못 가졌지만 우리들 스스로도 한 표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에는 표의 숫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참으로 안타깝게도 언제나 우리가 위임한 권력은 다수의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고 왜 소수의 기득권자들만을 위해서 작동을 할까요? 왜 권력은 그들을 향해서 작동할까요? 왜 부자들만 편들까요? 이거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은 대통령 선거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는 중립이 아니라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이 정말로 화가 나서 포기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포기가 바로 우리를 옥죄고 고통주는 그 기득권자를 편드는 맞아요. 결과가 되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잘하십니다. 포기하는 표는 기득권자들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악성 정보, 왜곡된 정보, 아닌 정보로 우리의 표를 훔쳐갑니다. 속아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저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론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 손가락은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카톡에 전달이라도 한번 하면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그게 주인으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군산에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정말로 전기 감전되듯이 공감하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네.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여러분이 마음 먹으시면 그게 전 세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전파됩니다. 맞습니다. 이날을 아껴서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서. 세상을, 권력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봅시다! 이재명!
참들아 외친 말씀 있죠? 4월 10일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재밌었어요!